먼저 그 새해를 맞아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타깝게도 올해는 경기 침체로 모두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난 많은 어려움들을 국민의 힘을 모아 극복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올한 해도 우리 도민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한 해는 우리 김한규 네. 의원에게 아주 특별한 한 해로 기록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선거도 있었고, 뭐 국회 입성 후 다양한 활동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신다면 어떻습니까?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우선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정치란 게 다양한 꿈을 갖고 있는 여러 훌륭한 분들이 준비를 하지만 선거라는 특성상 안타깝게 또한 사람한테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특히 정치란 게 보궐선거로 제가 됐기 때문에 이게 노력하고 전망하고 예측한다고 될수 있는 게 아니구나. 정말 운이 많이 작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겸손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의정활동을 해보니까 제가 여의도에서 활동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국회의원이 되니까 좀 몰랐던 부분이 많더라고요. 정말 저로서는 이제 입법이나 예산 활동에 집중하고 싶은데 현실이 그렇지 않은 다른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게 아주 많아서 그런 면에서 체력적으로도 힘들었는데 정말 2년밖에 안 남은 임기라고 생각하니까 첫날부터 엄청나게 비장한 각오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남은 임기 동안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제 인생의 마지막 의정활동이라는 생각으로 그런 각오로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우리 분암철 국장께서는 지난 6개월간 우리 김한규 의원의 의정 활동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아까 김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을 했고 또 초선이시기 때문에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많은 의구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뭐 7개월 동안의 활동을 보면서 아, 초선 같지 않은 초선이다. 제가 알기로는 김 의원께서 국회의원이 되시기 전에 그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국회의원은 국가를 위한 국민의 대표인데 그 지역을 대표해야 된다라는 또 이중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딜레마가 있어서 그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의 활동을 보면 나름대로 그 딜레마를 원활하게 풀어나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국회의원의 가장 큰 임무인 법안과 관련해서 뭐 4.3 특별재심을 확대하는 직권재심 확대하는 특별법을 발의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그 법안, 그다음에 그 치킨 프라이즈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물품 강매 금지 법안, 뭐 등등해서 좀 이슈가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법안들을 많이 발의를 하셨고 지역과 관련해서는 가장 큰 거죠. 해녀이 전당 예산 삭감된 거를 지적을 하고 또 살려냈고, 뭐 그러면서 또 다른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점은 아쉬운 점은 지역 갈등 현안의 자리에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지역 갈등 현안 자리에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비춰지지 않는다. 뭐 국회의원 활동도 뭐 국회 회기도 있었겠고 했겠지만 그런 자리에 조금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있다라는 건 조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우리 김한규 의원께서 자랑하고 싶은 얘기를 대신 다 해주셨습니다. 초선 같지 않은 초선이다. 하지만 좀 아쉬운 점도 있었다. 뭐 이에 대해서 네, 일단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장님께서 의구심을 갖고 시작을 했다니까 좀 안타깝고, 근데 정확히 봐주신 것 같아요. 제가 부족한 부분도 잘 파악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자랑보다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사실 지역 갈등의 경우는 주민들이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부분은 도의 입장하고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죠. 뭐 아주 쉽게 그냥 예를 들자면 월정리 하수종말 처리장의 이슈가 있고 또 사마부영 아파트 임차인 문제의 두 가지가 예를 들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수종말 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는 자꾸 도지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현지에 가서 뭐 제가 중재를 해볼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저는 도의원도 아니고 뭐 도청 공무원도 아니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입장을 잘 전달하고 이 국가적 측면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도 또 이분들한테 전달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지 않나 싶어서 주로 현장에 와서 뭐 카메라 앞에 쓰거나 뭐 보도자를 내는 것보다는 이분들의 얘기를 도에 전달하려고 좀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좀 했고, 부영 아파트 경우는 선거 전에는 또 몰랐던 이슈들이 있더라고. 임차인들도 의견들이 많이 나눠지고, 그래서 정말 많은 전화도 받고 문자도 받고 그랬는데, 제가 부영도 한세 차례 만났고요. 서울에서도 만났고, 임차인 단체는 뭐 최근에도 만났고, 그런 노력을 통해서 분명히 제가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다는 건그 주변 그분들은 아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성과 측면에서 그래도 갈등을 푸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는 더 노력을 할 거고 두 가지 모두 분명히 진행 사항이 조만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2023년 올한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게 거창하게 뭐 무슨 법을 만들겠다 이런 거보다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김한규라는 젊은 정치인, 새로운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돼서 무언가 바뀌었는가, 문화가 바뀌었는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제가 정치를 해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도와주면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해주면 다음 선거에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생각보다 많고요. 근데 그런 부탁들이라는 게그 지역 주민의 발전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특정 뭐 기업이라든지 단체의 이익을 위한 좀 불합리한 주장들을 요구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이런 문화가 생각보다 많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서 이거를 좀 바꾸고 싶고 또한 가지는 제주도의 문제는 아닌데 여전히 많은 이제 기업이나 힘 있는 단체들이 입법 로비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에게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시도들을 제가 실제로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국회의원들한테 다가오는 걸 보면서 아, 정말 이 드라마 속 같은 일들이 현실에서 생기고 있구나. 국민들한테 하나하나 다 공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고 또세 번째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주도에서의 정치 문화들 사소한 것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명절 같은 경우에 저는 거리에 나가서 실제로 차를 타고 지나가신 분들 앞에서도 인사를 하고 길거리에서 제가 뭐 피켓을 들고도 인사를 하고 조금 더 거리로 나가서 도민들과 만나려는 아무래도 기존에 많이 안 하셨던 것들인 것 같고 민원실도 제가 거리에 나가서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관행적으로 제주도에서 좀안 해오던 부분이라 어색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김한규가 무슨 법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제주도의 정치 문화를 바꿨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고, 올해도 변화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